안녕하세요. MNK 포랑입니다. 제 뒤에 보이는 모델이 바로 2025 현대 산타크루즈인데요. 사실 그 미국 시장의 레저와 도심을 또 번갈아 가면서 일상에서 부담 없이 즐기는 픽업 트럭으로 산타크루즈가 굉장히 또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이기도 한데 이번에 2025년형으로 오면서요. 조금 더 앞부분을 다듬었고요. 그 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인 아웃도어 지향형 이런 느낌도 나게 만들었는데요. 이번에 사실 그 2024년부터 더해진 XRT가 2025년형 모델에도 XRT가 들어오긴 했는데 조금 더 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모습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과연 어떤 또 오프로드 그 특화 버전과 기능이 더해졌는지 저 함께 살펴보시죠. 2025년형 산타크루즈 XRT는 전용 범퍼 디자인과 그릴, 프론트 토우 후크, 전용 18인치 휠과 올터레인 타이어,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및 사각지대 뷰 모니터가 추가됐습니다. 오프로드 접근각 등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. 포드 매버릭보다 과연 상품성이 나아졌을지 현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. 아, 전면부 디자인은요, 이 파라메트릭 어떤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조명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커지고 단순해졌어요. 이러다 보니까 요 램프가 준 어떤 그런 또 강인한 모습이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오고요. 또 XR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친 느낌을 주는, 네, 보시라는데, 이 블랙 그릴이 자리하다 보니까, 이전 산타크루즈보다는 이번에 2025년형으로 오면서 조금 더 남성다운 면이 강화됐음과 동시에 네, XRT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견인고리까지 같은 컬러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보디 컬러랑 같이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예,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산타크루즈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. 게다가 이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XRT 휠이 약간 좀 비드락 느낌 나는, 네, 비드락 스타일의 느낌을 나는 휠이 자리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전달하지만서도 이번엔 조금 더 적극적으로, 네, 보시죠 여러분들, 네, 올터레인 타이어를 지금 넣어줬어요. 네, 지금 24560에 네, 18인치 사이즈에 지금 컨티넨탈제 네, 올터레인 타이어를 넣어줬는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, 네, 또 그래도 좀 그동안 현대가 보여줬던 거에 대비해서는 조금 더 발전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. 그리고 이제 산타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샵이라는 어떤 그 인터넷 몰을 통해서 이 부분에 액션캠을 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지금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실제 오너분들은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사이드뷰나 이런 부분들, 보디 디자인 같은 것들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. 이번 모델 같은 경우가 사실 그 페이스그립성 꽤 강하다 보니까. 근데 아무래도 XRT가 2025년형에 들어오면서 어떤 그런 조금 더 네, 적극적으로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키워놨다는 게 네, 산타크루즈 이번 모델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. 그리고 XRT라는 로고가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현대의 또 트럭의 장점이죠. 네, 어떤 그런 뭐 트럭 베드나 이런 거에 활용성이 처음 만든 픽업 트럭 치고는 미국 시장에서 좀 나름대로의 많은 고민과 이런 부분을 들어갔다는 게 그동안의 평가였는데요. 이번 모델 역시 네, 다양한 적재함을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네, 눈길을 끕니다. 이렇게 또 네, 고리도 만들어 놨고요. 그리고 토너 커버는 네, 저 줄을 당기면 네, 끌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. 네. 여기를 지금 열게 되면 네, 보이시죠? 네,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 안쪽에 네, 별도의 또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어가지고요. 여기 여러분들 이제 얼음 같은 거 넣으시면은 밖에 나가서 아이스박스 활용하시다가요. 이렇게 또 예, 이것도 약간 이거를 빼면 네, 물을 또 바닥으로 흘러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드레인 이런 것도 잘 신경 써서 만든 그런 모델이에요. 네. 자, 그리고 트럭 베드를 올라갈 수 있는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가 마련돼 있고요. 또 사이드에도 하나가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네, 발을 얹고 여기 위쪽을 잡고 올라가시면 네, 다양하게 또 어떤 물건을 싣거나 내릴 때 네, 크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. 네. 이어는 이제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네, 거주성이나 공간 같은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열 승객을 위한 별도의 송풍구와 함께 USB-C 타입 좀 밑에 네, 두 개가 자리에 있네요.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편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눈여겨 볼 부분이고요. 그리고 이열 도어트림에도 이제 전용 컵홀더가 자리에 있습니다. 근데 뭐 거주성으로 타는 이열은 아니니까요. 여러분들 그 부분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이번에 그 2025년형으로 바뀌면서 네, 또 한번 눈길을 끄는 게 바로 이제 실러의 구성의 변화인데요. 네, 보시죠, 여러분들. 네.
아, 드디어 산타크루즈에 이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자리했습니다. 네, 스티어링 디자인 이런 거나 구성 같은 것들은 뭐 코나나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이 익숙한 디자인이고요. 아, 공조장치 스크린은 굉장히 큽니다. 네. 뭐 오작동의 우려는 없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물리적 버튼으로 만들어놔서 쓸 수 있게 해놨고 또 부츠 타입 기어 레버를 적용해가서요 조작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서 조절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센터 디퍼런셜 전자식으로 잠글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능 활성화 시키시면 아마 5:5로 구동력이 이제 약간 구정적으로 네, 작동하니까 여러분들이 험지 탈출할 때 좀 도움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시보드 안쪽으로 저렇게 또 네, 볼때 수납 공간을 마련해 놨고요. 그 다음에 요 안쪽 밑으로도 네, 이렇게 수납 자리에 있습니다.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 안쪽의 깊이는 그냥 무난한 수준인 것 같아요. 네. 현대 산타크루즈는 론칭 후에요. 네, 레저와 어떤 그런 도심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픽업 트럭으로 자리를 잡아오고 있는데요. 이번에 2025년으로 오면서 조금 더 멋진 그 프론트 외관과 함께 조금 더 편의 장비가 강화된 실내 인테리어 구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품성이 올라간 측면으로 또 작용할 것 같고요. 무엇보다 XRT 트림 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프를 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더해지면서 아마 뭐 그전에는 네, 픽업트럭 현대 산타크루즈에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이번 모델을 통해서 좀 개선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산타크루즈를 선택하려는 이들에게 좋은 장점으로 다가설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뉴욕 오토쇼에서 MNK 기어풀 황이었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안녕.